보았는가? 이게 바로 만족할 수 있는 자만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다. 야호! 유태 업. 아, 물이 달구만. 물이 달아. 물에서 피 맛이 느껴져. 목을 벌써 조져버렸어. 인데 조졌어요. 목에서 피나요. 한심. 성대 긁다가 목에서 지금 피나나봐. 아이씨, 어째 물이 달더라. 냥. 성깔 한번 볼까. 임펠티 데몬 3장, 고요가디언 3장, 그 다음에 종원의 왕 데미스 3장, 판멸의 여신 루인은 1장인데 어차피 이거 1장밖에 안 들어가요. 초신조 시무르그 2장, 다크니스 시무르그 2장. 뭐 근데 이건 2장이면 충분해요. 설천우 CL 2장, 에어벨론 1장, 리본 리본 2장. 아무튼 필요한 만큼 충분히 다 얻었습니다. 뭐 레어라인에서 모자란 건 없고. 키르 쿄스케 캐릭터명 웃음벨. 냥. 아 근데 이게 아쉽네. 이거 베리어가 이거 한 장이 무조건 얻어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도 한 장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베리어가 단 한 장인데 이 단 한 장이 엄청 커요.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와 맞다, 스마일도 갈아버려야지. 스마일 하루도 넌 내 손에 저 사건은 몰았다 가도 존재해서는 안 돼. 사라져라. 스마일 월드. 내 손에 스마일 월드는 남길 수 없다. 신성모독이다. 컷. 아버지가 주신 스마일 월드를 버려버렸어. 개소리 집어쳐. 에휴. 와우. 이건 참을 수 없어. 이건 참을 수 없어. 컴온 불량자, 입금할 시간이다요. 불량자 컴온. 난 절대 게이트를 돌리지 않아. 게이트 자동 듀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게이트를 돌리지 않을 것이야. 일단은 얻고 봐야 합니다. 카드는 일단 얻고 봐야 돼. 오, 나 이거 처음 봐. 4,800원짜리 불량자. 오, 나 이거 한번 질러볼래. 나 4,800원 불량자는 처음 봤거든요? 님들, 불량자의 지름은 4,800원이 됩니다. 에휴. 갑자기 불량자의 현질 컨텐츠. 자, 과연 4,800원의 불량자는 얼마나 나올지. 딱 5,000원. 이거 딱 5,000원만 지릅시다. 난이도 안 지른 거야, 이거. 많이도 안 지려서 딱, 이게 딱 5,000원만 지르면 돼. 이게 딱 5,000원만. 아, 이거 많이 지르는 것도 아니야. 5,000원은 뭐. 아까 뭐 15만원 지르고 있었는데 이번엔 딱 15,000원. 딱 그 10분의 1 이하로 지었구만. 뭔 금수저예요 지금. 적잔데 지금. 에휴. 자, 베리어까지 얻었습니다 님들. 아, 긴 여정이었다. 4,800원은 30배가 2개고 20배가 2개고 15배 그 다음에 10배 이렇게 나온다. 한심. 데몬 한두 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패 데몬 두 장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 죄라는 상처가 이제 한동안 굶어야 됩니다.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임페르니트에 돌려볼까요? 오호호호호호. 이거 잠깐만요. 근데 진짜 내가 농담 아니고 개사기 덱 하나 지금 생각나거든요. 개 역기운 덱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혼이 아니라 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제가 웬만해서 대가리 갑자기 굴러가면 사기적인 덱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국소적 허리케인 일단 두 장 넣어. 그 다음에 스킬을 인피니티 인피르노라고 자신 두 번째 턴에만 발동시킨 다음에 두 장을 버린 다음에 뭐 인피니티 카드 두 장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턴이 어차피 제가 한 턴 지나고 그냥 후궁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피니티 인피르노 자체를 그냥 빼버리고 싱크로 캔슬했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견제 카드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 썬더브리크로 패를 최대한 버리면서 인피니티 소재를 쌓은 다음에 바로 끝낼 거여가지고 국소적 집어넣는 거의 턴키 덱이에요. 집집기가 아니라 턴키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도중에 돌아가지고 집집기를 할 수도 있고 턴키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집기도 가능하고 턴키도 가능한 덱이야.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거면 집을 지어도 되고 턴키를 할 거면 턴키 해야 돼. 어차피 피대 쌓이는 게 3장밖에 안 쌓이니까 하나씩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어순벨. 냥. 몬스터 효과 발동. 고고제수 상대 메타파이즈 덱이고요. 차례를 마치자. 몬스터 들어. 당신 차례예요. 건 나쁘지 않아? 건 세 개면 진짜 나쁘지 않아? 몬스터 효과 발동. 아 세트 카드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순간 몬스터 효과 발동. 타이도스
다이달로스 선수 특산된 몬스터 다 파괴했던 건데 몬스터 하나 더 잡혔어야 되는데 이거 차라리. 아니 국수조 허리케인이 방해까지는 아니었는데 상대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아다리가 안 맞았어.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데모나 세트하고 몬스터를 덮어두겠다. 국수조 하나 뻥카하고 카드를 셋. 턴을 내 종료한다. 차례군요. 이제 어쩔 테냐. 들어오게. 몬스터 효과 발동. 타일란트로 어차피 다이달로스만 넘으면 되거든요. 나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여기까지는 예상했어. 국수조 하나 날라가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수조를 세트한 이유는 상대방한테 여기는 네프티스를 소환시키기 위한 압박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괜히 페이 존재하는 타일란트 들고 같은 거 소환하지 못하게 하려고. 당신 차례예요. 어? 듀얼인 나. 됐어. 듀얼이 날 도와주지 않아? 아 비틀머리야. 가자. 지속 마법 발동. 인페르니티 건. 인페르니티 가자. 발동. 인페르니티 건. 인페르니티 가자. 인페르니티 건. 인페르니티. 이럴 수. 건 세계를 보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야. 어 3건 개역겨운데 이거? 아 뭐야 이거? 이제 3대 명령이 올라왔다. 3번 보면 죽는 카드가 있거든요. 마스크 체인지, 검은 선풍, 이제 인프리티 건입니다. 미친! 미쳤다! 찢었다! 지속마법 발동! 인페르니티 건! 인페르니티 건의 효과 발동! 데몬 버리고요. 인페르니티 몬스터 카드 싱크 캔슬. 인페르니티 비틀. 비틀의 효과 발동. 비틀의 효과 발동! 튜너 몬스터 인페르니티 비틀. 내 패는 제로. 따라서 인페르니티 건에 나머지 효과를 발동할 수 있지. 나와라 인튜너 몬스터. 여기서 인페르니티 데몬의 효과로 카드를 한 장 패 넣는다. 인페르니티 건. 와 미쳤다. 마법 발동. 인페르니티 건. 그리고 데몬 초리 효과 발동. 아 데몬 초리 선하고 난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여기서 신캔 갈기고 리버스 카드 오픈. 마법 발동. 다시 한번 특수 소환. 비틀 데몬 나와라. 데몬 효과 발동. 데몬의 효과로 네크로맨서 넣는다. 여기서 바로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먼저 인페르니티 건. 인페르니티 건의 효과 발동. 버리고 인페르니티 몬스터 한 장 묘지로 보낸다. 버리고 고생. 나타나라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여기서 원한드 라이즈.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여기서 인페르니티 건. 내 패는 제로. 따라서 인페르니티. 여기서 어차피 네크로맨서 손해 필요 없으니까 소생. 나와라 인튜너 몬스터. 인페르니티 데몬의 효과 발동. 카드를 한 장 패 넣는다. 인페르니티 건. 지속 마법 발동. 인페르니티 건. 데몬 초래. 나타나라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이러고 건 효과. 아니야 원한드 라이즈였어. 몬스터 효과 발동. 요지에서 네크로맨서 제외한 다음에 몬스터 효과 발동. 원한드 라이즈 효과 발동시켜서 인페르니티 데몬 효과 쓰고 나와라 인페르니티 데몬의 효과로 카드를 한 장 패 넣는다. 베리어 카드를 셋. 배틀이다. 인페르니티 데몬의 간다. 다이렉터 너는 정말 우와 만족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로 만족했어.